라운딩 얼마 안 남았죠? 네,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네, 라운딩 나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. 각 클럽의 비거리, 그리고 내 현재 구질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라운딩을 나가야 되거든요. 네네. 자,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를 할 건데, 네. 자, 이 테스트를 할 때 또 중요한 게 라운딩 나가서 쓸 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오, 그건 생각 안 해봤네. 네, 그래서 꼭 라운딩 나갈 때, 네. 그리고 뭐 시합을 나간다면 시합 나갈 때 쓸 볼, 꼭 그걸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. 있습니다, 마침. 그러면 가져올까요? 네, 계속 이걸로만 계속 칠 거예요. 이거는 꿀팁인데요. 네, 지금부터 각 클럽별로 거리를 다 파악해 볼게요. 네네. 자, 그런 요령이 있나요? 예. 심플하게 네. 웨지부터 그냥 올라갑니다. 좋습니다. 단, 네. 각 클럽마다 5개가 잘 맞아야 돼요. 5개. 그래서 만약에 5개를 잘 치는데 10개를 쳐야 된다. 그러면 10개를 치는 거죠. 5개 쳤을 때가 아니라 5개가 잘 맞을 때까지 때 해서 평균값을 내야 되겠습니다. 과학적인데요. 시작해 보죠. 좋습니다. 딱 이 정도 가는 것 같아요. 샷 좋았죠? 75m 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, 실제로. 예, 샷 좋았습니다. 그럼 요거 기록을 하는 건가요? 해놓을게요. 아주 과학적이네요. 74.7. 오, 소수점까지? 예. 또 치면 되나요? 예. 자, 요번에 컨택 어땠나요? 요번에 좀 잘못 맞았습니다. 미스샷입니다. 미스샷. 네. 그럼 요건 일단 제외. 네. 잘 들어갔습니다. 75.7. 평균을 매겨보겠습니다. 평균 74.42. 아, 그러면 제가 70m, 80m 헷갈렸던 게 그 이유였네. 중간이었네요. 그쵸. 감사합니다. 103.9 좋았죠 컨택? 네. 자, 103.4 살짝씩 페이드네요 현재 구질은. 네. 자, 109.7. 110.4 좋았습니다. 자, 평균을 매길게요. 평균은 108m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꿀팁 있어요. 한 번에 모든 클럽 다 하시면 안 돼요. 왜냐면 체력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략 한 3개 클럽 정도 파악하고 또 잠시 한 5분 정도 휴식 취하고 또 계속 이어나가셔야 됩니다. 자, 어땠나요? 괜찮았어요. 자, 그러면 157.8. 오케이, 좋습니다. 탑 스핀 나는데요, 이번에? 자, 볼게요. 스핀이 1000이 떨어졌어요. 6000은 네,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왔어요. 4700이라서 이런 거는 탑핑이 났어요. 예, 제외. 오케이, 좋았던 것 같은데요. 어떤가요? 괜찮았어요. 예, 좋았죠. 153.2. 많이 휘네요. 네, 이게 아무래도 더 왼쪽을 봐야겠네요. 길어질수록 휘는 양도 길어지는 거 아셔야 돼요. 오케이. 157.9. 잘 돌아들었어. 힘들죠? 재밌네요.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구질로 만약에 플레이가 계속되면 네. 베스트거든요. 여기 한번 봐보세요. 요 구질. 네네. 딱. 제가 원하던, 네. 원하던 그림입니다. 네. 네. 152.6. 좋습니다. 좋았고요. 152.7. 자, 잠시 휴식 취하시고 평균 맬게요. 155. 자, 시합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티샷을 할 채죠. 3번 아이언, 드라이빙 아이언 티를 꽂아서 해보겠습니다. 가운데로는 왔을 것 같아요. 가운데로 가운데로 196.3. 네.
이렇게 들어가야 페어웨이를 지킬 것 같아요. 오케이, 195.1. 살짝 우측 한 10m. 자, 192.5. 195m 평균. 꼭 라운딩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비거리와 구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가셔야 됩니다. 더 좋은 스코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.